자, 본문 1 핀다. 됐죠? 자, 보자. 제목. 이성의 사용이야. 1949년 8월 5일은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지. 문법 문제 나오는 거는 요 복수명사. days. S 동그라미. 오케이? 빼면 안 된다.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나였죠. 미국 몬타나에 기록된 역사야, 기록하는 역사야. 기록된 하니까 recorded. ED가 되겠죠. PP. 자, A thunderstorm. 뭐죠? 폭풍우가 그 지역을 휩쓸었었죠. 그리고 작은 불을 일으켰죠. 맨 걸치에서. Head PP 밑줄. Head swept. 자, 왜 대과거입니까? 뭐랑 비교한 거죠? 뒤에 started. 요게 과거인데, 얘들아, 불을 일으킨 게 먼저야? 폭풍우가 휩쓴 게 먼저야? 휩쓴 게 먼저죠? 휩쓸고 불난 거야. 그래서 대과거입니다. 그 다음 문장 잘 봐. 주어는, 지우야, 주어는 티미니 점퍼스니. 확률 50%. 팀이야? 주어는 점퍼스야. 왜? 뒤에 워즈니 월니? 월 아니야. 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꾸민 받는 말이 주어니까 요렇게 꾸며준다고. 봐봐. 한 팀의 16명의 소방관들. 오케이? 요게 주어입니다. 지 오케이? 한 팀에 16명의 소방관들이 보내졌습니다. 그 불과 싸우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 to다. ing 안 된다. 부사적 용법. 나치 대장의 command, 명령 하에서 그 그룹은 뛰어들었죠. 계곡으로 where, 관계, 부사. 뭐 x? where냐? which냐? 그쵸? 왜 관계 부사야? 뒤에 문장? 완전. 맞아요? which x죠? 하지만, 뭐 위치는 되니? 에이씨, 그거는 와시고. 에이,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 아니야. 전치사 못 써. 계곡 안에서 못 써. in, which로 바꿀 수는 있죠. 맞습니까? 근데 그 계곡 안에서 몇몇 나무들이 타고 있었죠. On the opposite side, 정반대 쪽에서. 됐니? 그 다음 그들의 임무는 자르는 것이었죠. 언덕 위에 나무들을. 그리고 make a fire line to stop the fire. 어이, make는 뭐에 걸리죠? 현호야? to에 걸려. 그래서 cut 1번, make 2번, end 세모. 둘 다 원형. 무슨 구조? 평행 구조가 되겠지. 절대 make를 was에 맞춰서 made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 불을 막는 소방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임무가요.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었죠? 데디야, 이 작은 불이 disaster, 뭐야? disaster, 재난을 일으킬 줄을. 여기는 head pp 별표. 왜 또 과거 완료죠? 자, 시간의 화살표를 그려보시면 지금 기준이 언제야? 그때. 그쵸? 그때까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근데 그때까지 예상치 못했으니까 이 전부터 요때까지 아니야. 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여길 뭐라 그래? 과거 완료. 어떻게 써? head pp. 알겠니?
저건 별표. 자, 요 지문에 헤드 PP 많이 나와. 잘 봐도. 자, 그러면 본문 2로 가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하시고. 자, 본문이다. 그 대원들이 그 계곡 밑으로 헤드가 동서면 뭐니? 머리가 아니고 현우야. 헤드가 동서면 향하다죠? 향하면서 그러나 방향은 바람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쵸? 그 화재는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다음 컴마 ing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자, 분사 구문에서는 기본적으로 ing냐 pp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분사 구문의 태문제. 어떻게 푼다?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 오케이? 그러면 화재가 탑니까? 타집니까? 타죠? 능동. 그래서 ing. 할수 있어? 지우야? 해석은 면서니까 그들을 향해 재빠르게 타면서. 불이 커졌어. 또, realizing, ing 있고요. 여기는 컴마가 없지. 여기 컴마가 생략이 됐어요. 자, 컴마는 없지만 뭐뭐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것도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ing냐 pp냐 해보자. 어이, 주절의 주어 뭐야? 빨리 주절의 주어 뭐야? 낫지 대장이지. 낫지 대장이 그 임박한 위험을 알아채 알아채 저 알아채지 능동 ing 할수 있어? 이제 설명 안 한다. 그 임박한 위험을 pressing 임박하냐? 알아채면서 낫지 대장은 그의 대원들에게 말했죠. 할거 말해 한거 말해. 할 거니까 태아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투가 오죠? 근데 투에 걸리는 동사가 두 개죠. drop 1번. 뭐가 2번이야? run이 2번이야. 그래서 and 세모 치면 drop, run 평행 구조입니다. 절대 told에 맞춰서 when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뭐라고 말했지? 무거운 도구를 내려놓고 도망치라고 말했죠. 자, 오늘 첫 번째 서술형 문장. 서술형. 자, 요 문장은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 포인트. It seemed that. 뭡니까? 뭐뭐인 것 같단데, seem 드니까, 같았다가 되고. 요게 첫 번째 포인트야. 대생략.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뒤에 대절의 주어가 뭡니까? 명주동이죠. 명주동. or이 대명사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앞에 명사 꾸며줘. 알지? 요거 알지? 명주동하면 여기 관계사 생략. 그래서 요렇게 꾸며준다. 이거 알지? 그러면 all 뒤에는 관계사 생략. 자, 바로 쳐. 관계사 절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survive까지. all 꾸며줘. 오케이? 표시하시고. 자, 관계사 모생략. 뒤에 보니까 do의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돼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석 시작. 그들이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은 됐니? 뭐뭐 하기 위해서 to야. 자, 주어가 뭐죠? all이죠. 근데 왜 was야? 복수 아니야? 여기서 all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모든 것. 사물이지. 자, all은요. 야, 이 문장에 중요한 거 너무 많다. 사람 취급하면 보통 복수로 보고요. 지금처럼 모든 것 사물 취급하면요. 단수로 봅니다.
그래서 was가 되고요. 정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 썼냐? 자, 여기 보세요. was가 동사죠? run 동사지? 어? 야, 니네 동사, 동사 이렇게 겹치는 거 봤어? 동사, 동사 겹치면 가운데 뭐 써? to를 쓰게 돼 있지? to가 왜 없죠? 자, 여기 밑에 책이 있냐?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지우야, 거기 밑에 적혀 있냐? 그거밖에 없어? 불러줄게, 그냥 적어. 주어가 all이고, 주어가 all이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주어가 all이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뒤에 to는 생략 가능. 뒤에 to는 생략 가능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해석해봐. 해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수 있었던 모든 것은 뭐였어? rich가 뭐야? rich. 산등성이로 도망가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외워, 이 문장. 자,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연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 문사. 역전 문장은 문사 나오니까 위치 잘 봐. 그러나 대원들이 그 계곡 위로 달려가고 있는 동안 낫쥐는 이거 뭐야? 여기 아니야? 아니, 맞지. 어, 너 씨, 깜짝 놀랐네. 씨. 깜짝 놀랐잖아. 아, 너 씨, 아이씨. 다시. 그 대원들이 그 계곡 위로 달려가고 있는 동안, 그러나, 낫쥐는 뛰어가는 것을, 도망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 running, 별표. running. 왜 별표야? 이거 아시죠? stop은 뒤에 to가 오고 ing가 옴에 따라 뜻이 어떻게 돼? 달라져. 자, 다 같이. stop, ing가 뭐죠? 하는 것을 멈추다고. stop to는 뭐죠? 그렇지. 하기 위해 멈추다야. 그래서 여기서 to run 하면 절대 안 돼. 닷지는 도망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서술형입니다. 이 문장 서술형 두 번째입니다. 서술형 두 번째. 그는 보았습니다. 그 불이 burn, 타는 것을 물어볼게요. burning, 됩니까? 안 됩니까? 현우야, burning, 될까? 안 될까? 에잇! 지우야, watch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냐?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능동일 때 원형 ing. 수동 pp. 그쵸? 원형도 돼요. 미안. ing도 돼요. 원형 ing. 오케이? 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들에게 closer and closer. 점점 더 가까이 타는 것을 보았죠. 이것 때문에 서술형이다. 여기는 반드시 나올 거야. 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간다. 맨 뒤에 보시면요. A에 grammar points in use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양부터 적자. 이건 책이 없다. 적어봐. with.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올 때, 요거를 with 분사구문이라 불러. 일단 요거부터 외워라. 자, 해석은
한 채로 하면서 하면 돼. 역시 책이 없네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때문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한 단연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적으시고요.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ing냐, pp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푸냐? 자, 밑에 있죠? 요 앞에 목적어, 요 명사와 관계가 능동이면 뭐야? ing. 수동이면 뭐야? pp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예문 잠깐 볼게요. I can't focus on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 다음 해석해봐. Which is singing there? 네가 거기서 노래 부르기 때문에죠? 왜 ing야? 네가 노래 하니까 능동. 맞습니까? 밑에 보세요. 마틴은 앉았습니다. 벤치에. 잘 봐. With his legs crossed. 그의 다리들이 꼬아진 채로. 무슨 말이야? 다리를 꼬고. 왜 pp야? 다리가 꼬니 꼬아지니. 이거 헷갈리지? 다리가 꼬아지는 거다. 수동이다. 내가 꼬는 거고 다리는 꼬아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한 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다시 넘어가. 자, 일단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With his feet stuck on the ground. 그의 발이 땅에. Stuck은 뭐의 PP야? Stick, stuck, stuck이죠? Stick, stuck, stuck. Stick이 무슨 뜻이니? 붙이답니다. 근데 발이 땅에 붙입니까? 붙여집니까? 붙여지죠? 그쵸? 수동, PP. 요게 꼭 나온다. 자, 해석 시작. 그의 발이 땅에 붙은 채로. 알겠어? 붙인 채로가 아니야. 붙은 채로 불이 그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됐니? 그것은 50야드도 안돼 떨어져 있었죠. 그쵸? 그는 깨달았습니다. 됐이하를. They would not be able to run faster. 그들이죠. 더 빨리 달릴 수 없을 것이다. Than the fire, 불보다. Even if, 뭐니? Even if. 설령, 뭐뭐한다 해도인데, 이렇게 써. As if 안 돼. As if는 뭐야? 마치 뭐뭐처럼. 헷갈리지 마. 설령 그들이 파란색 밑줄 쳐. As they could. 자, as 주어 can. 뭡니까? 이거랑 똑같잖아. As possible. 똑같잖아. Possible. 가능한. 할수 있는 한. 똑같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뭐뭐 하기야. 가능한 한 빨리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죠. 야, 니네 빨리 할때 fastly 아니다. 알지? 빨리는 그냥 fast다. 됐습니다. 본문 3으로 가죠. 자, 이 desperate 뭐니? desperate 그쵸? 절망적인 순간에 낫지는 자 수거입니다. Come up with 뭐야? Come up with 떠올리다죠. 떠올리다. 얘네 come down with는 뭐니? Come down 쓰면 병에 걸리답니다. Down X야. 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죠? 그 대장은 공기를 테스트했대. 그다음 분사구문 그가 체크하니 체크되니 현우야. 체크? 하죠? 능동 ing야. 할수 있지?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면서 그 다음 파란색
자, 수고입니다. 필기하세요. to 소유격 감정명사입니다. 뭐예요? 뭐뭐 하계도. 에브리원스 소유격이야. 모든 사람이 놀라게도. 됐니? 그는 성냥 하나를 꺼내서 lit an area of grass in front of him. lit 뭐의 과거야? 불 붙이다. light의 과거 아니야. light, lit, lit이죠. 그 앞에 잔디가 있는 지역에 불을 붙였어. 됐어? 그 불은 재빠르게 타버렸죠. 역시 컴마 ing 무슨 구문? 분사 구문. 주절의 주어. 불이 제공하니까 능동 ing고요. 자, 여기 봐. provide a 뭐 b야? with b죠. 뭐야?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되겠지? 그와 그의 대원들에게 Ash가 뭐니? Ash. 재가 있는 지역을 제공하면서 Where 관계부사 역시 Which X야. 하지만 In Which는 된다. 선행사 뭐죠? Ash야? 아니죠? 뭐야 현우야? 선행사. area 맞습니까? 어떤 지역이야? 그들이 안전할 그 frightening 놀라운 불에서 안전할 제가 있는 지역을 제공하면서 4번이요. 그는 order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거 명령해 한거 명령해 할거 역시 order 2가 되겠죠? 누우라고 명령했죠? 어떤 지역? 명주동이다. 그가 태웠었던 지역에. 명령한 게 먼저입니까? 태웠던 게 먼저입니까? 태웠던 거. 별표. 헤드 PP 세 번째입니다. 자, 서술형 문장 네 번째가 되겠죠. 서술형 문장은 나중에 따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닷쥐가 했던 것은까지가 주어다. 왓절이 주어다.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워즈가 되겠네요. 댓이냐, 왓이냐? 뒤에 디드의 목적어 없어. 불완전 왓이다. 닷쥐가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 That had never been tried before. 전에, 자, 과거 완료 수동이야. 절대 시도된 적이 없었던 어떤 것이었죠. 여기도 head, pp, 별표. 뭐보다 먼저죠? 기준이 뭐죠? That, did야, did. 나쥐가 했던 게 과거인데, 시도된 적이 없었던 것은 그 전부터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시도됐으니까 과거 완료 수동입니다. 이 모양 잘 봐. had been tried.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쵸? 6번. 그 불은 그들에게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이건 표시 안 했는데 이건 알지? 뭐뭐에 도착하다 할때 which 뒤에 to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to 안 돼요. 30초가 안 돼서 그들에게 도착할 예정이었죠. 지금 긴급하죠? 자, lying down on the grass. 잔디에 누워 있는 것은, 자, 별표 치겠습니다. must have pp. must have pp. 자, 미안하지만 요것도 뒤로 간다. 자, 아까 with 분사구문 뒤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겁니다. 아이고. 자, 이거는 약속인데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뭐예요?
추측이나 아이고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후회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must have pp야. must have pp. 자, must가 추측이면 무슨 뜻이야? 아니,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근데 이거 붙으면, 이거 우리 해체 수업 시간에 했구나, 이거. 이거 붙으면 과거니까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쵸? 밑에 보자. 과거 사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뭐랑 똑같아? 밑에 봐. It is certain that 과거 동사 하면은 뭐뭐 했던 것이 확실하다죠? 그 다음 I'm sure that 과거 동사 뭐뭐 했던 것을 확신한다. 똑같지? 자,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표현도 볼게요. 세 개. cannot have pp가 뭐죠? cannot이 추측이면 무슨 뜻이야? 뭐뭐 일리가 없다의 과거니까 였을 리가 없다. 그 다음 불러봐. may have pp가 뭐야? 일지도 모른다의 과거니까 였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수능에 두 번 나왔던 should have pp는 뭐죠? 해야 한다의 과거니까 했어야만 했는데 근데 안 한 거죠. 오케이? 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 예문은 본문에 없으니까 넘어가자. 그냥 개인적으로 봐. 자, 다시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자, 다시 볼게요. 잔디에 누워 있는 것은 해봐. 해석해봐. Must have sounded like nonsense. Must have sounded like nonsense. 해봐. Nonsense.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렸음에 틀림 없다죠? 들렸음에야. Okay. 본문 4로 가겠습니다. 자, left alone 분사 구문이죠. 여기는 왜 PP야? 야, 주절에 주어 that지가 남겨둬, 남겨져. 남겨지니까 수동이니까 PP 아니야. 그쵸? 물론 앞에는 being 생략. 여기만 PP다. 아까 다 ing였어. 홀로 남겨지면서다. that지는 재빨리 누웠습니다. 그 타버린 땅 위에 여기도 밑줄 burnt. 자, 왜 PP죠? 야, burn이 뭐니? burn. 태우다. 태우는 땅이야, 탄 땅이야. 탄 땅, 수동이다. 불꽃이 그에게 접근했을 때, 자, approach는 reach처럼 뒤에 to 안 씁니다. 불꽃이 그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입을 가렸어. 뭐로? 같이 하자. 뭐로? 젖은 handkerchief, 손수건으로. In order to죠. 뭐뭐하기 위해서인데 not야. 숨쉬지 않기 위해서 그 매연을. 불이 그를 둘러쌌을 때 not지는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try to breathe. 숨 쉬려고 노력했죠. Try to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고요. 어이, try ing는 뭐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맞죠? X. 자, from the thin layer of oxygen, 산소의 얇은 층으로부터 that remained near the ground. 땅 주변에 남아있던 산소의 얇은 층으로부터 숨 쉬려고 노력했죠. 3번. 몇 분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쥐는 그 불에서, 밑줄, 어휘 중요하다. unharmed. 뭐야? 해를 입지 않은이죠? 해를 입지 않은 채로 살아남았습니다. 언이 꼭 붙어야 돼. harmed. 안 돼요. 4번, sadly, 슬프게도, 이것도 밑줄 쳐. With the exception of,
with the exception of 하면은 exception 뭐야? exception 예외 뭐뭇을 예외로 하고 제외하고 한 단어로 하면 그냥 except가 돼요. 뭐뭇을 제외하고 두 명의 대원을 제외하고 어떤 대원이야? Who found shelter in a small crack in a rock? 바위에 작은 틈에서 shelter, 뭐니? shelter. 그쵸? 보호처, 안식처를 찾았던 두 명의 대원을 제외하고 다른 대원 모두는 어떻게 됐어? 죽었죠? 어디서? 그 awful, 끔찍한 불에서 전부 죽었던 거야. 그러면 몇명 살아남았죠? 낫지까지? 3명이죠? 그렇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끝나가요. 자, 달락 오는요 순서라고 큼지막하겠어. 자, 여기서는 순서가 나오니까 다른 본문보다 많이 읽어본다. 이 본문 5가 제일 중요하다. 자, chased, pp, 분사구문, 왜 pp야? 주절의 주어, 그 대원들이 쫓니, 쫓기니? 쫓기는 거죠? pp다. 수동이야. 그 놀라운 화제에 의해서 쫓기면서 대원들은 단지 생각할 수 있었죠. 그들의 desperate, 절망적인 도망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 공포는 그들의 사고를 뭐했어? narrowed. 뭐했어? narrowed. 좁혔죠. 무서우면 생각을 못하죠. 뭐로 좁혔어? 가장 기본적인 instinct. 뭐야? instinct. 뭐야? instinct. 본능, 본능.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생각을 좁혔대. 알겠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본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which. 선행사는? instinct. instinct.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which, was입니까, were입니까? was죠.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맞추죠. 근데 그 기본적 본능은요, 그 불에서 runaway,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 순간은, must have pp 두 번째 나온다. 자, must have been. 별표 치겠습니다. Must have been. 자, 같이 해석하자. 그 순간은 역시 닷지에게 뭐야? 놀라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됐지? 그러나 역전 문장 문사비라고 쓰고 위치 어딨나 봐라. 그러나 빨리 다른 대원들과는 unlike 달리야. 닷지는 그 본능에 뭐할수 있었죠? resist. 뭐니? 지우야. resist. 저항하고요. remain calm.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평행구조. 뭐랑 뭐랑 평행구조죠? 그쵸. resist랑 remain. remain. 둘다 to에 연결되는 동사 원형이죠. 절대, 얘들아, remain을 was에 맞춰서 remained.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얘들아,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왜? 전체 지문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주제가 있고요. 연결사 문제 꼭 나와. 미리 괄호 쳐봐. 여기,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여기, instead. 그 대신 요두개 빈칸 채우기야. 자, 여기서부터 전체 지문의 주제니까 잘 봐라. 그는 turn to가 뭐니? turn to. 뭐뭐에 의존하다죠? 얘들아, 괄호 친 거는 전부 빈칸 채우기다. 핵심어다. reason 뭐야? 이성에 의존했죠. 그다음에 컴마는 동격의 컴마. 이성을 부연 설명합니다. 자, 이성, 즉, the part of the conscious mind, 의식적인 마음의 일부죠. 어떤 마음이야?
that is capable of deliberate and creative thinking. 뭐야? 필사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식적 마음의 일부인 이성에 의존한 거죠. 오케이? 이성 부연 설명이야. 다시 말하면 이 문장 문사비다. 연결사 있다. 빨리빨리 써라. 문사합 쓰고 이 문장 어디 있나 빨리 앞뒤 봐라. 다시 말하면 그는 집중했습니다. Finding a new solution. 새 해결책을 찾는 데에 물어볼게. 새 해결책을 찾는 것은요. 그 앞 문장에 뭐랑 비슷한 의미야? Reason. 이성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의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이성이 핵심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핵심어. 빈칸 채우기죠. 자, 닷지의 경우처럼 아까는 unlike였다. 이번엔 like야. 멋진 생각이 가져다 질 수 있습니다. 수동이고요. 뭐 할 때? 우리가 뭐야? Regulate our emotions. 우리 감정을 뭐 할 때? Regulate. 조절, 통제할 때. 저것도 이성입니다. 이것도 이성이죠? 이성을 발휘할 때. 그래서 빈칸 채우기고요. 무조건 Regulate. 꼭 나와. 빈칸 아니면 어휘 문제. 꼭 나와. Regulate. 통제하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 핵심어 reason 빈칸 채우기고요. 자, 왜 to reach creative solutions in any crisis. 어떤 위기에서 창조적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서 to입니다. Don't be frozen by panic. 공포에 의해서 얼어붙지 마세요. 뭐 할 때? 당신이 어려운 문제에 face, 직면할 때. 됐어? 자, instead, 그 대신에 역시 연결사, 문장 삽입되겠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이다. 그 대신에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서 turn your attention to possible solutions. 가능한 해결책으로 당신의 주의를 돌리세요. 마지막,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당신은 또 나왔네. come up with,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야? That may help you deal with the situation. 당신이 상황을 deal with, 뭐니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 treat,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당신이 상황을 다루도록 도울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deal. 앞에 to 붙이면 돼, 안 돼, 현호야? deal. 앞에 to 붙이면. help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온다고? 원형이나 to. 돼요. 오케이, 지우. 자, 이상으로 6과 끝내고 10분 쉬고 7과 들어가죠. 나무 과자 같은 거 있어요? 어? 나무 과자 같은 거 없어요? 과자? 이거 그냥? 지우야, 네. 너 밖에 나갔다 올 수 있어? 네. 현우야, 너 뭐 먹을래? 네, 먹을래. 샌드위치? 네. 안 먹나? 밑에서? 네. 아니, 샌드위치 뭐 있지? 이거. 너 샌드위치 좋아해? 두 개 사와, 두 개? 두 개. 세 번 안 먹어? 네. 알아서 두 개 사와.
오 마이 갓.